가을쌤이 농원에서 장덕리 시골집에서 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 바람이 살랑살랑 부르니 심어놓은 수레국화가 살랑살랑 엄청도 예쁩니다. 오늘은 주말이고요. 지금 잡초 뽑아주기 일하고 있습니다. 장덕리 시골집에서 잡초 뽑아주기 일하고 있으면서 심어놓은 꽃들이 활짝활짝 예쁘게 꽃이 피어서 영상 찍고 있습니다. 요거는 수레국화고요. 요거는 방풍나물 꽃이랍니다. 방풍나물 꽃에도 나비들이 멍 날라왔습니다. 방풍나물 꽃이요. 이게 당근꽃이랑 똑같습니다. 방풍나물 꽃이 요렇게. 그래서 꽃 구경은 실컷 하고요. 당근꽃이랑 방풍나물 꽃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는 토플이랍니다. 토플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엄청 예쁘답니다. 보기하고 틀리게 바람이 살랑살랑살랑 부르니 밤나무랑 은행나무랑 흔들리면서 은행은 또 왜 이렇게 타닥타닥타닥 붙었는지 엄청도 많이 타닥타닥 붙었습니다. 은행나무에 우리 집이 가수원이 옛날에는 가수원처럼 은행나무도 많았고 밤나무도 많았고 그렇습니다. 엄청 또 그리고 클레마티스 꽃도 구경하세요. 요거는 보라색으로 보이는 클레마티스 꽃이 항상 피고지고 한답니다. 그리고 나리꽃, 백합꽃도 구경하세요. 요게 색색이로 다 있고요. 엄청도 예뻐요. 노란색도 예쁘고 분홍색도 예쁘고 엄청도 많이 피어있답니다. 제가 지금 뭐 설명해 주려고 그러는 거냐 하면요, 제가 유럽 초롱꽃도 초롱초롱초롱 벌이 날아다니면서 유럽 초롱꽃이 예쁘답니다. 온갖 산새들이 찍찍찍찍찍찍 뻐꾸기들이 뻐꾹 그리고 까치들이 꺽꺽꺽꺽 하고 합창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제가 오늘 하는 일은요, 잡초 뽑아주기는데요. 잡초 뽑아주기 할 때 이렇게 블루베리도 따먹으면서 이렇게 더덕 밭도 심기 잡초 뽑기 주기 전에 더덕 심기 합니다. 이렇게 착착착착 요게 지금 심어놓는 거랍니다. 여기 옆에다가.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일을 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줄을 끌어와가지고 집에서 핸드폰으로 연결해가지고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사 오 사우쌤 생방 실방 영상 틀어놓고 음악 듣고 있습니다. 저 참 잘했죠?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끝. 바흐세미 농원 시골집에서 인증샷 찰칵.